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아이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얘네들은, 네, 행굼, 행주이고요. 그리고 수세미. 이렇게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느 구독자님께서 행굼, 행주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네,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요청을 댓글로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네,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패턴은 우리 그레니 스퀘어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베이직하고 심플한 그런 사각 모티브를 해서 만들었고요. 너무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패턴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준비물은 바늘 6호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행굼 행주 전체를 만들어 줄 색상으로 연한 핑크색을 준비를 했고요. 중지에 실을 감아 주신 다음에 바늘을 실에 넣으시고 한 바퀴 돌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늘에 작은 고리가 생겼을 때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매듭과 이렇게 매직링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모아서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의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는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을 때 얘네들을 쏙 한꺼번에 빼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짧은뜨기 하나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고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먼저 빼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셨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또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트를 만들었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세 줄이 걸렸을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5개 세트를 더 만드셔가지고 8개 세트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서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 세트를 다 만들어주셨으면요. 이 꼬리실은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모아주시고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이제부터 공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 그냥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요, 우리 여기 사슬 하나 만들어준 공간이 있습니다. 그첫 공간 안에 그대로 그냥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은 바탕 실보다는 조금 진한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핑크색 실로 여기 앞부분에 꽃잎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늘을 다시 고리에 걸어주시고 이 메인 실은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잘라내지 마시고 세이브하시면 되겠고요. 자, 꽃잎 만들어줄 실을 다시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바늘에 한번 감아주시고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지 메인실은 살짝 잡아당기셔 가지고 얘네들을 좀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제는 뭘할 거냐면은 우리 각 사슬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줘 가지고 꽃잎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셨으면은 빼뜨기 한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얘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하나 만드셨으니까 네 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얘네 이 줄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을 만들었고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요. 다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미완성 한길긴뜨기 5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4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만들었고요. 3개, 4개, 5개. 자, 이렇게 5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었으면은 얘네들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고랑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5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연결사슬 세 개. 자,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해서 나머지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고랑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5개로 8개 꽃잎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연결사슬 3개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생긴 여기 코머리가 있습니다. 자, 코머리 안으로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또 이렇게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내 숨겨 주시고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 했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요, 우리 여기 연결사슬 3개로 만들어진 각 공간마다 코드를 넣어주면서 네모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까 세이브한 실은 다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우리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공간 안에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바늘을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공간 안에서는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3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작업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머지 3개 한길긴뜨기 넣어주고 6개 한길긴뜨기
채워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띠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두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요.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띠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한길긴띠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한길긴띠를 이한 공간에서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한길긴띠 세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 공간 안에 한길긴띠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띠 여섯 개를 만들어 주는데 세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자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띠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한길긴띠기 두 개, 한길긴띠기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길긴띠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길긴띠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세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한길긴띠기를 만들어진 이 자리가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길긴띠기 여섯 개를 한 공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띠기 세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또 한길긴띠기 3개를 한 공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띠기 6개를 만들어 주되 3개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2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띠기 하나, 한길긴띠기 2개, 한길긴띠기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둘.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같은 자리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 줬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과 같은 방법으로 내각 고랑마다, 공간마다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또 끝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끝까지 다 떠주고, 여기 처음 시작한 코너죠. 코너 부분에 마지막 작업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여기 나머지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듯이,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고, 연결 사슬 두개 만들어 준 다음에 패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요.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한 코너 공간 안에 바늘을 넣으시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우리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좀 모양이 좀 삐뚤어졌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기셔 가지고 네,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너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코너는 항상 한길긴뜨기 6개가 들어가는데 먼저 3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작업 쭉 해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나머지 한길긴뜨기 3개 넣어줌으로 인해서 총 6개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뒤로 살짝 돌려서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오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그냥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셔 가지고 총 3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개. 자, 이렇게 이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3개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옆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같은 고랑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3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코너가 나왔죠? 이 코너 안에는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줄 건데 3개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2개 그리고 나머지 한길긴뜨기 6개 3개를 만들어 줘서 총 6개를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코너 고랑 안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슬 하나 2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6개 한길긴뜨기를 이 코너 고랑 안에서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옆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3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패턴으로 방법으로 각 고랑마다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끝까지 떠 주시면 되고요. 저도 끝까지 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끝까지 다 떠 주고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 코너 네, 부분 남겨 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우리 여기 나머지 한길긴뜨기 3개를 이 코너 안에 넣어주고 네, 마무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여기 코너 안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2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빼뜨기로 또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단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좀 앉아 주셔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 역시 같은 패턴하고 같은 방법으로 네, 단수를 계속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뜬 게 하나, 둘, 셋, 넷 총 4단까지 떴으니까 나머지 4단을 더 뜨셔서 총 8개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고 여기 마지막 코너 공간 작업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여기 코너 작업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 안에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고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코너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은
각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하나씩 넣어줌으로 인해서 네, 깔끔하게 테두리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이렇게 사슬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그대로 이 빼뜨기한 코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너 부분에 와서 네,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해주시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네, 해주셨으면은 이제 코너 부분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공간에는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공간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로 해서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코를 잇고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 이 한길 긴뜨기에 해당하는 코가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면요, 이 짧은뜨기를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여기 코가 보입니다. 이코 안에도 짧은뜨기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은 다시 각 코마다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쭉 떠주시고 나면은 다시 코너가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짧은뜨기 각 코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가지고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핑크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이 실은 한번더 빼서 꽉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고, 이 실은 또 따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행굼 행주 하나 만들었고요. 앞부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마무리가 됐고요. 뒷부분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세미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쫙쫙 펴주시면은 쫙 펴지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행굼 행주 하나 만드셨으면은 같은 색상의 실로 이렇게 또 수세미를 만드셔서 세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세트로 예쁘게 만드셔서 지인분들께 선물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세미 만드는 영상은 만들지 않은 게 어차피 같은 방법이랑 같은 코스,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영상을 두 번씩 만들어서 네, 올릴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해서 제가 안 만들었고요. 단지 행굼 행주하고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행굼 행주는 8단을 만들었다면은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총 5단만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단을 만드시고 두 장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둘을 묶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묶어주는 방법은 우리 여기 행주 만든 방법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네, 주장을 붙여주는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코너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사슬 하나, 그리고 또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그냥 짧은뜨기로 마무리한 게좀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다른 모양을 좀더 넣으셔서 예쁘게 더좀 팬시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셔서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